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진정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늘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은총 씨의 멋진 연주와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결같이 정확하고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건우 씨의 노력, 모자란 영상팀을 믿고 비싼 밥까지 사 먹이며 지원해주시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 다양한 협력업체들의 도움까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노력한 이분들의 공도 크지만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있었기에 이펙터 타임즈가 600회가 넘도록 방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희 이펙터 타임즈는 2020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선정 후 2021년 1월 12일 복스의 커팅 엣지를 시작으로 단일 이펙터 기준 100여 개의 제품을 리뷰하였으며 50여 편의 톤앤테크 특집을 기획하여 방영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2021년 이펙터 타임즈 부문별 베스트 기어 5를 선정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의 베스트 기어는 오버드라이브 부문, 디스토션 퍼즈 부문, 딜레이 앤 리버브 부문, 프리앰프 부스터 앤 컴프 부문, 모듈레이션 앤 ETC 부문 총 5개 부문으로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이펙터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 이펙터 6를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버드라이브 부문입니다. 네. 2021년에는 브라운 앰프의 프로틴을 필두로 쟁쟁한 오버드라이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선정된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은 10점 만점에 평점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페달들로서 어떠한 장르의 음악이든 최상의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는 멋진 페달들입니다. 선정된 이펙터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 앰프의 프로틴. 네. 은총 씨 10점, 저 10점. 벤슨의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앰프 핑크, 은총씨 10점, 저 10점. 오리진 이펙트의 RD 컴팩트 한로드, 은총씨 9.5점, 저 9.5점. 네. MXR 커스텀샵의 티미 오버드라이브 CSP027, 은총씨 9.5점, 저 9.5점. 킹톤의 블루스 파워, 은총씨 10점, 저 9.5점. 네. 각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사운드를 짧게 들어보고 이전의 감동과 기억을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짤막짤막짤막하게 연출시켜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뭐랄까 2021년이 진짜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은총 씨한테 2021년 어떤 한 해였나요? 모두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는 일들 상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다 스탑이 되고 뭐 그 안에서든 어떻게서든 그 안에서 어떻게서든 뭔가를 만들어 보고 뭐 하려고 하였으나 뭐 안타깝게도 뭐 사실 안 진행이 되지 그쵸, 못한 그쵸. 부분들이 훨씬 많고 실질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그뭐 주변 뮤지션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지인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이제 물론 일이 예전보다는 당연히 그쵸.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 시국에 그래도 일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할수 있었던 거에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이 버즈비 TV로 돌아와서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숨을 쉬거나 밥을 먹는 거에 있어서 뭐 딱히 뭐 되게 대단한 감동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맑은 공기를 쐬러 저기 뭐 외곽이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도 뭐 맨날 먹는 밥이 아니라 어디 굉장히 맛집에 가서 와 너무 맛있다라는 또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펙터 타임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늘뭐 하는 리뷰니까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이 베스트 기어에 선정된 이런 이펙터들처럼 이런 좋은 패드를 나왔을 때또한 번의 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정된 오버드라이브 부문 내이 이펙터들 굉장히 쟁쟁한 친구들이 올라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희가 이제 점수를 이제 2021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줬었습니다. 은총 씨랑 저랑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펙터들, 고가의 이펙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무의미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자 해서 이제 좀 점수를 속된 말로 빡세게 줬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점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간 정말 진정 명기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오늘 이렇게 다섯 대를 모아서 연주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성향차는 존재를 하겠지만 뭐 성능차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쟁쟁했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이렇게 다섯 대의 이펙터들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뭐 일단은 여기 다섯 대 중에 두 대는 제가 구입해서 실제로 쓰고 있고요. 티미와 벤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벤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사운드 오퍼를 받고 있는 건우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다섯 개가 그 제가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 심심해서 잠깐 그 셋업을 준비할 때 건우 씨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맞아요. 시켜봤습니다. 맞아요. 시켜봤는데 두 개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짚은 게 바로 이제 요두 친구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로틴과 벤슨이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어쨌든 자기가 구매한 거에 대한 역시 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보지 않아도 이 헤드폰으로만 들어도 알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느낀 반면에 이 프로틴의 그 등장 그리고 프로틴이 등장함과 동시에 되는 품절 나는 우리가 보면서 아 명기는 명기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 오늘 이 다섯 개다 쳐보면서 느낀 거는 각 회사마다 정말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운드를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이펙터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본기는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정말 좋은 이펙터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다섯 개가 모였을 때는 딱히 뭐가 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정말 그냥 본인의 취향,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그 이펙터가 주는 사운드 감에서 그 온 굉장히 그 미세한 차이로 사람들이 성향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타가 메인 기타가 무엇인지 앰프가 무엇인지 따라서 확확확 갈릴 수 있는 정말 취향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명기는 그냥 괜히 명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이 지난 1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저랑 은총 씨가 다양한 이펙터들을 다뤘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참 새로운 느낌의 그리고 추억에 잠기는 네.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섯 대의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버드라이브에 한정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무엇보다 이 요런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질감과 사운드 자체는 워낙 월등한 페달들이고 노브를 어떤 위치에 위치시켜도 전 구간이 거의 스위스팟.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정말 쉽게 누구나 남녀노소 뭐 초심자부터 프로페셔널 뮤지션들까지 네.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전에 나왔던 이 명 오버드라이브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는 그렇죠.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오버드라이브 페달뿐만 아니라 모든 이펙터 시장에 이펙터들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저와 은총 씨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싼 이펙터를 샀을 때 단순히 몇 가지 톤만 쓸 수 있는 이펙터보다 이렇게 전 구간이 스위스팟이어서 연주자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원하는 만큼 게인량을 주고 볼륨량을 줘서 쓸 수 있는 그런 페달들이 아무래도 강세였던 것 같은데 이 다섯 친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는 네. 멋진 페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죠.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은총 씨가 2021년 라이의 베스트 오버드라이브를 하나를 픽해 주신다면 저는 티미로 뽑겠습니다. MXR 티미.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이다의 플러스 그 콜라보. 제가 굉장히 콜라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뭐 신발도 이제 콜라보 한정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근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죠. 진짜 근간이 되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멋진 페달을 만들었다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나머지 브랜드들은 이 MXR에 비하면 어쩌면은 좀 아직은 청년 그쵸.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브랜드인데 MXR이 노장은 죽지 않았다. 나도 힙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페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이 동일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벤슨 프리앰프가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뭐랄까 진국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틴과 이 블루스 파워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페달이긴 하지만 이 2021년 원픽을 한다면 저는 벤슨 프리앰프 네. 특히나 이 핑크색 컬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다섯 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디스토션과 퍼즈 부문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